교회장 김경혜 권사입니다. 예, 오늘 우리 미얀마 선교회 허영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. 미얀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직까지 종교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되진 않았지만 많은 나이를 가지고 또 그곳에 가셔서 그 세상을 경험하시는 허영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1차 미얀마 선교회 선교를 갑니다. 적은 인원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첫 발을 디딛는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미얀마 땅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역 보고를 사역 박람회를 하는데 미얀마가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애타게 부르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느낍니다. 그래서 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후원과 또 더 많은 사랑을 미얀마 땅에 부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미얀마 선교회 이번 사역복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집되어서 미얀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축복받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